안녕하세요.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 LG유 플러스 난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LG유 플러스인데요. LG 헬로비전 편입에 따른 역기조 효과로 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5G 가입자 증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선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열되었던 마케팅이 자제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MVNO를 포함한 5G 가입자 증가가 2021년 말에는 480만 명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무선 가입자 수가 매분기 순증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서비스 ARPU 같은 경우도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인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만도인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D, 4D 이미징 레이더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완성차 업체도 향후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서 이제 복수의 벤더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품 양산이 본격화된다라면은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부터는 ADH의 매출액이 2천억이 넘을 걸로 보여지면서 전년 대비로 한 11% 정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신규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도 1,700억 정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고객사를 다변화시킨 부분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폭스바겐과의 또 계약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을 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가 연동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4월 달에 전기료 인상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결국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한국전력인데요. 뭐 이 부분을 떠나서 일단 현재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에는 향후 실적 전망 자체가 예측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배당 성향 확대가 전개가 된다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용 전기 판매량이 현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택용 전기량 판매량이 10.8% 증가한 상황이고 판매 단가도 한 3.8%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 원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